돌싱글즈에서 박효정과 김재열이 결국 최종 커플로 성사되지 못했다. 5일 MBN 돌싱글즈에서는 김재열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며 만남을 선택한 것과 달리 박효정은 김재열을 선택하지 않아 두 사람은 결국 최종 커플로 성사되지 못했다. 이별을 선택한 박효정은 그 이유에 대해 연인으로 발전할 만큼의 감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. 이혼 4년 차인 김재열은 앞선 방송에서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한 이유에 대해 가장 컸던 것은 부모님 문제였다라며 전 부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비록 의무를 다하기는 했으나 살갑게 대하지 않아 이혼했다며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폭풍 눈물을 흘린 바 있다. 당시 방송에서 김재열은 나를 꿰드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전 부인이 우리 부모님께 앞으로는 인사를 드리지 않겠더라고 했다고 밝혔고 이를 들은 박효정은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느냐고 핵심을 짚었다. 이에 김재열은 제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다. 표현을 잘 못한다.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가 너무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. 우리 부모님께 살갑게 해줬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었다고 한동안 눈물을 흘려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. 박효정은 곧바로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. 말로만 듣기에는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부인이 시댁에 잘했으나 시댁이 잘 대해주지 못해서 전 부인이 화가 나신 것인가 라고 물었고 김재열은 시가에 의무를 다하기는 했으나 잘하지는 못했다라고 단호하게 답해 박효정의 말문을 잃게 만들었다. 돌싱글즈는 이혼 경험이 있는 이들의 리얼 연애를 다룬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.